스리라차 소스 드세요. 어, 네, 괜찮던데요? 이건 드세요. 그거 뭐예요? 디핑, 갈릭 디핑 소스. 자, 형님, 소주, 아니다, 아니다. 형님, 이거 드세요. 하이볼. 별로 인상이 안 좋으신데. 아, 이제. 술을 마시면 안 돼가지고. 반갑습니다. 아, 이제. 유식하는 사람은 술 마시면 안 돼가지고. 아, 그래요? 새벽에도 또 유식해야 되니까. 봐봐, 이거 혼자 다 하시잖아요. 네.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바깥으로 보이는 거는 이 친구가 하고. 얼굴마다. 안쪽에서 생기는 예, 거는. 집어 살림은 제가 하고. 아니, 이거 하이볼은 음료수잖아요, 음료수. 집사람도 먹는데. 벌써 지금 머리가. 저희 집 사람은 맥주 한 잔, 네. 이제 취사량이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 아. 저기 와인 한 잔, 뭐 하여튼 뭐 뭐든지. 이쪽 다 익은 거예요? 네, 이쪽은 다 익어서 네. 드세요, 드세요. 한 잔으로 끝나시나 봐요? 네, 무조건 한 잔으로 끝납니다. 이게 맥주를 먹으면 배가 불러가지고. 다른 걸 먹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아까 시시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소주를 두 병을 먹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야 니하고 내하고 한 병씩 먹은 거 아니겠냐 그랬더니 자기 한 잔 먹었고 나머지 다 저 혼자 먹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술도 안 먹으면 줄어. 그렇죠. 자꾸 먹으면 저희 집사람이 이제 스페인어 전공해가지고 그래서 요번에도 스페인 저희 여름휴가 네. 때 스페인 또 파리랑 스페인 갔다 왔는데 네. 그래서 이런 이베리코 스페인산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좋아합니다 이런 거. 네. 저희는 어제 밤에 시키면 네. 예를 들어 11시 전에 시키면 새벽 6시에 와요. 얘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이 고기를 제가 주차장 내려가다가 네. 저기 배달 기사님을 뵀는데 제가 아유 새벽에 또 시켜서 죄송합니다 그랬죠. 아니 근데 그분들은 일이잖아. 그렇죠. 아니 그래도 아저씨가 되게 친절하더라고. 이게 다 시골 사람들 친절하더라고.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 친절해요. 근데 저희가 그 스카웃 할 때 마켓컬리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마켓컬리 주문하면은 통장 붙이는 것도 막 자기들 만들어 붙이고 막 대충 패킹해서 갖고 왔었거든요. 근데 여기 딱 이사 와서 마켓컬 시켰는데 네. 너무 잘 붙여가지고 너무 이쁘게 잘 붙여가지고 네, 딱 붙여야 될 위치에 붙여가지고 그 네. 물건 대여도 되게 잘 해가지고 와서 네. 역시 이 서울이라 대충 하고 그냥 바람 들겠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저희가 서울 25년 살다가 이제 나온 네. 거예요. 네. 결혼한 지 이제 24년 차, 이제 25년 차로 넘어가는데, 딱 서울 생활 25년 하고 나왔습니다. 아니지, 우리 대학교를 서울 왔으니까. 아, 그러네. 또 됐네. 우리 서울에. 우리 결혼하고 25년 됐네. 결혼하고 25년이고, 네. 그 전부터 24년. 네. 둘 다 이제 고대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 서울에서 계속 살았으니까, 네. 이제 제가 올해 52인가? 되신가 뭐 그런데. 뭔 소리야. 윤석열 나이로 올해 51. 아, 51야, 내가? 아씨, 뭐 하여튼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계속 서울에 살았죠. 근데 여기 처음 시작하실 때 코리아가 네. 몇 마리였어요? 처음 농장 시작할 때요? 네네네.
얼마 안 됐죠. 그러면 네. 불어나고 불어나고. 그렇죠. 자연 번식에서. 자연 번식. 세 마리가 나오면 한 마리 분양하고 두 마리는 우리가 키우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뭐 기하급 수적으로 계속 늘 거 아니에요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 사람이 매일 걱정해요 여기 앵무새 늘어난다고. 아니 저 저희들이 다 분양을 나갈 수 있을까? 맞아. 그러니까 그러냐면 안 나가면 결국 내가 보듬어야 되는 거니까. 맞아. 그러면. 그래서 최대한 분양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장님 처음에 이렇게 어떻게 통해서 알게 돼가지고 네. 이제 뭐 검색하다가 알게 됐겠죠.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그냥 그다음부터는 처음 보다 몇 번 보다가 못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런 거잖아요. 이게 좀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잘 되고 이렇게 되면 정말 좋은데 그거는 이제 뭐 드라마나 뭐 동화책에 나오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그러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죠. 진짜 분양글 리스트 올라오면 리스트 쫙 넘겨봐요. 어, 이번엔 몇 마리지? 60몇 마리 다 나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은 이제 네. 못 보게 동영상도 못 보겠고 올라오면 또 못 보겠더라. 한동안 네. 안 봤었어요. 그래서 네. 라이브도 안 들어가고 네. 보면은 걱정이 되니까 자꾸 네. 그러다 이제 책을 다시 이제 좀 다시 보게 되고 걱정이 되면 더 열심히 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 근데 이게 막 늘어나야 되는데 네. 제가 들어온 네. 알잖아요. 몇 명이 접속했고 하는데 네. 진짜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이렇게 되면 좋은데 네. 그게 아니니까 그렇죠. 주변에 뭐 일단 애무새 키운다 하면 오 그래요? 뭐 이러니까 다들 분위기가 키운 사람도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여기도 저번에 얘기했죠. 회사에서 앵무새가 네. 뭐랄지? 커튼에서 떨어져서 다쳐서 지금 빨리 가봐야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앵무새가 왜 떨어지냐고 새가 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네. 반응을 하니까 아니, 제가 회사 사람들하고 스크린을 네.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는데 네.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앵무새가 떨어져서 다쳤다는 거예요. 그 제가 5번 홀까지다가 야 나 네. 오늘 못 치겠어 네. 가야겠어 그러고 예? 앵무새가 다쳤다고요? 제가 왜 다쳐요? 이러는 거예요. 앵무새가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참 그걸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그냥 새는 그냥 이런 조그만한 새장에 넣어놓고 키우는 거 아니냐 그냥 보고 그냥 관상도 네. 이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교감하고 이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저희가 앵무새 그 한 마리 죽은 애 딱 죽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그 여름휴가로 이제 그 파리랑 이제 스페인을 바르셀로나를 갔는데 예. 거기 퀘이커들이 이제 보고 집사람 한참 동안 있었어요. 그 길거리에 살아요 퀘이커가. 그래서 막 계속 그거 보러 이제 일부러 가고 막 그렇죠. 걔들은 거기서 잘 지내는 것 같던가요? 네. 엄청 잘 지내요. 그냥 우리 저희 참새나 까치 같은. 그 먹을 거는요? 누가 챙겨줘요? 풀 뜯어 먹던데요? 네, 그냥 큰 나무, 네. 큰 나무 저 위에서 몇십 마리가 살고요. 네. 그래서 그 바르셀로나는 네. 아까 제가 공무원이라 했잖아요. 네. 공무원이 진짜 그 해바라기 씨를 네. 이만한 포대를 나눠서 주더라고. 네. 먹을 걸 주는 사람이 있다는 네. 거네요. 사과도 주고, 과일도 주고. 걔네들은 바르셀로나 공원에 사는 애들은 네. 관리하는 애들 다 인식토를 달고 있고. 다 공원에서 걔네들은 공원에서 살고. 달고 있고 마드리드에 있는 애들은 그냥 길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날라다니니까 보면 새 소리가 테이크 소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들이는 알잖아요. 와 그 정도로 네. 많다는 거네. 네. 좋은 데서 살아야 돼. 그래야 다르도. 아니 그러면 거의 우리나라 까치. 급이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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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그러니까 카치랑 옆에 그 아까 말한 그 바르셀로나 그 공무원이 공원 네. 공무원이 저희가 이제 되게 관심 있어 하니까 이렇게 먹 해바라기를 주는 걸 그냥 공짜로 네. 돈도 안 받고 주라고 주는데 딱 주니까 네. 테이커도 오지만 비둘기도 와서 먹고 손에 와서 먹고. 야, 그러면 정부에서 관리를 따로 하는가 보네. 그런 것 같아요. 얘네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인스퍼 달고 있고. 뭐 사과 같은 것도 이렇게 꼬챙이 꽂아가지고 이렇게 딱 네. 먹으라고 그랬고. 옆에 햇이 큰 거 있죠, 여기. 여기. 큰 거. 저희가 이 공원을 일부러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이따 하는 소문을 듣고.
저기는 그렇게 많은데 일반적인 데는요? 그냥 일반적인 길거리에도 저렇게 막 많아요? 바르셀로나에서 일반 길거리에서는 본 적은 없어요. 어. 근데 이제 마드리드를 가니까 일반 길거리에 보이는 거예요. 어. 아니야, 바르셀로나. 어. 아, 봤지. 아, 봤구나, 봤구나. 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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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어. 네. 이제는 우리나라도 적응할 거야. 예, 네, 이제 뭐, 네, 이제 뭐, 기후가 완전 변하고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낮에 뉴스를 봤는데, 1970년대부터 전 세계 야생동물이 73%가 멸종했다고. 그래서 나오더라고요. 이제 보면 뭐, 지금, 그, 일회용품 뭐, 이런 게, 진짜 너무 많이 쓰는 거죠. 지금 여기도 뭐 여기는 그나마 이제 철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딱 그 저희 그 뭐야 그 선치코뉴가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장례까지 이제 저희 화장까지 해서 지금 유골은 집에 있어요. 그래서 어 근데 이제 유골함을 집에 갖고 왔는데 네. 처음에는 네, 그걸로 이제 펜던트를 만드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목걸이를 하고 다니니까 처음엔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그러면 제가 너무 속 빡돼 있는 거 아닐까? 좀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내가 이거 이런 공간에다 묶어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너무 이렇게 갇혀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한상태 못 만들고 지금 이렇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묻어줘야 되나 땅에다가 아니면 바다에다가 뿌려줘야 되나 아직 결정을 못하고 근데 펜던트 만드는 거를 거기서 이제 화장터 거기서 해주는 건가요? 아니 화장터는 안 별도로 있나요? 별도로 아. 이제 화장터에서도 해줘요. 아. 화장터는 그 펜던트 아니고 뭐였지? 뭔가를 구슬 같은 거 만들어. 아. 뭐 그런 거? 그런 걸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들마다 생각 진짜 다 다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냥 얘랑 나랑 같이 있는 방법이 내가 목걸이로 만들어서 그냥. 달고 다니면 항상 같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네. 개의 입장 생각하면 아 그게 얘가 행복한 걸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아, 또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영치적고 바람이 좋은 그런 곳에서 주는 게 참 좋죠. 이렇게 나는 뭐 애 엄마가 또 마음 아플까 봐 내가 이야기 안 했었는데 여기 올 때 가족과 내가 생각을 했었다니까. 요 앞에 여기 저수지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자기 원하면 다음에 뭐 다음에 올 때 가져오지 뭐. 나 죽고 나서 자다가 깨면은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진짜로. 그래서 막 너무 답답하고 이 공간에 있는 게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안방에서 뛰쳐 나와가지고 막. 맛있게 쉬고 막 그러기를 며칠 동안 정말 계속해가지고 약도 지어 먹고 저는 유단히 정이 많이 갔었나 봐요 걔가 되게 많이 물었었는데 미운 점 내가 정말 너무 많이 물렸었거든요 정말 물렸는데 아무래도 그 있잖아 아까 그런 교감 약간 막 같이 놀고 장난치고 뭐 먹이치고 막 아, 이런 게 너무 이제 생각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다가 깨면은 그런 생각이 아 얘가 문에 닫혀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갑갑했을까 그 생각하니까 너무 갑갑한 거 그 어떻게 보면 그런 사고 때문에 보냈을 때 미안함 때문에 또 제 손 위에서 죽었어요. 제가 막 살려보려고 막 네. 엄청 막 그 인공호흡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 이 사람 출근할 때 이제 항상 여기 얹고 이제 갔다 올게 그러면 갔다 와 하고 이제 엘리베이터 닫고 가는데 네. 리따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따라가려고 하는 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또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항상 못 따라가게 잡고 네.
이렇게 한번 그러고 나니까 네. 다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모르는 거예요. 뭐 저는 뭐 사실 저희 회사에 이제 이렇게 심리 상담해 주는 데 있거든요. 네. 아 저도 사실 많이 힘들어가지고 그 심리 상담하는 데 가서 상담도 받았어요. 상담사한테.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냥 일반 새를 키우지 않는 그냥 일반 사람은 뭐 새 한 마리 죽었는데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슬퍼해? 뭐 새 한 마리 죽었는데 뭐 그게 뭐 대수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키워본 사람들은 그게 아닌가요? 아니죠. 동료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새 죽었다고 그러고 오! 새 죽었냐고 하면서 웃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거에 뭐 사실은 뭐 화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 사람들과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래서 뭐 안 해봤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네. 이해를 해주는 사람은 강아지 고양이 키우면서 그런 애들 또 이제 한번 저기 그 무지개 다리 건너 보내본 네. 사람들만 아는 거죠. 그렇죠. 예. 그나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리따를 데려와서 한 달 지난 시점에서 이제 갔잖아요. 그나마 리따가 있어서 위안이 됐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내가 힘들어도 애는 돌봐야 되니까. 그리고 얘 그냥 한 마리만 키우다가 걔가 만약에 죽어버려서 정말 계속 생각났을 것 같아요. 다른 애가 있었어. 이제 그 공간을 집안에 환영이 보일 것 같아. 맨날 저기서 앉아서 놀던데 놀아서 놀던데 이런 거 지금. 아니 어저께 이제 추워졌 갑자기 추워지니까 작년 겨울에 입던 이제 위에 이런 옷을 하나 딱 빼서 딱 입었는데 털이 나왔어? 찍고 털이 하나가 딱 선칭이니까 색깔이 있잖아요 주황색 털 그 네. 진짜 조그마한 털이었어 정말 요만한 털이 여기 하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야 찍고 털 나왔어. 새끼도 보면 새 때문에 웃고 새 때문에 울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동물이. 근데 처음 키우는 분들은 왜 그런 거 있죠 사고 사례에 대해서 제가 라이브 하면 방송하면서 그렇게 3년을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사고 계속 반복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도 그럴지는 몰랐거든요. 맞아요. 저도 조심한다고 하고 아 남의 일이겠지라고 싶어서 그냥 네. 잘 때 데리고 앉자는 거 네. 뭐 그런 거는 했는데 그게 진짜 정말 진짜 순간이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네, 나버리니까. 정말 순간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라면 끓이는 물에 빠지는 것부터가 막 아 저희 애도 그 네. 지금 죽은 애도 그 죽기 전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어깨에 있다가 네. 미역국에 빠져가지고 병원 갔다 왔죠. 빠지자마자 탁 나르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걱정되니까 화상이 네. 그 육안으로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그 다음날 바로 병원에 데려갔는데 네. 앵무새를 전문으로 보는 병원이 있었고 네. 동물병원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동물병원인데 특수동물을 같이 보는 그 갔는데 네. 이동사장에 데려갔잖아 이렇게 네. 이제 얘가 나 손사람을 보니까 빼려고 하니까 이제 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선생님 못 빼는 거예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아. 수의 선생님이 제가 빼가지고 여기 보니까 그냥 날개만 한번 이렇게 딱 펴보고 딱 보더니만 괜찮대요. 그러고 이제 화상 동물 연고 화상 연고 그거 하나 예만한 거 처방해주고 그것도 겁나 비싸게 그러고 그 인터넷에서 살 수 있는 거잖아. 인터넷에서 진짜 뭐 두 개에 7,000원인가 뭐를 살 수 있는 거 하나에 15,000원인가 받고 저는 이제 사올 수밖에 없죠. 어떨지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 사와가지고 그나마 그건 다행이었고. 근데 확실히 그 앵무새 동물 전문으로 보는 그 동물병원 이번에 날개 다쳐 가니까 네. 다르더라고요. 선생님 보시는 게 여기저기 좀 꼼꼼하게 보시더라고요. 여기 뭐 다 만져 골격 다 만져보고 뭐 부리 상태 보고 뭐 항문 상태 보고 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구나. 뭐 자꾸 오라 그러니까. 돈 벌라고 자꾸 오라 그래. 대충 안 갔지 우리가 대충은. 그래서 나온 것 같으니까. 괜찮은데 자꾸 갈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이제 엑스레이 찍어봅시다. 이런 거죠.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오라 그랬잖아. 이틀에 한 번씩. 아니 제가 지금 운전을 잘 못해요. 진짜 못하고 운전을 하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차 때문에? 예? 차 때문에?
아니 제가 그러니까 운전하는 거에 스트레스를 예. 그러니까 운전을 그러니까 겁이 되게 많아 가지고 옆에 타고 있어서 사실 되게 겁날 때 많거든요. 네. 막 큰 차. 근데 이제 그날 평일이었는데 일단 다쳤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 앵무새 전문으로 보는 병원이 서울에 있어. 저희가 옛날 살던 곳 네. 근처에 있어. 집에서 가려면 한 4, 50분 걸리는 거예요. 네. 파주에서 가려고 하니까. 네. 자유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고 저는. 택시로 가자니 한 3, 4만 원 나오고. 근데 정말 용기 내서 제가 리따 때문에 리따를 위해서 용기를 내서 갔어요. 네. 거기까지 운전해가지고 아들 옆에 태우고 어. 그거를 2번 했나? 3번 했나? 2번 했지 2번. 안 그랬으면 안 갔을 텐데 진짜로. 이제 테슬라는 이제 딱 그 앱으로 보면 집사람이 어디로 몇 킬 시속 얼마로 어느 도로로 달리고 이제 다 보이거든요. 아, 다 나와요? 그래서 네. 계속 제가 모니터링 하고 있었어요. 아. 불안하니까. 아, 불안해서. 아까 잠깐 타봤는데 저도 운전 못할 것 같은데 저 차는. 아니, 근데 일반 차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아니 근데 금방 적응해요. 어. 네. 저도 처음엔 그랬는데 금방 적응 되더라고요. 어. 아, 우리 형님께서는 저기 아까 전에 라이트쇼를 못 보셨는데. 아. 네. 아까 여기 동영상 찍어 놓으셨어요. 네. 방송으로 보시죠. 차가 막 혼자 춤을 춰요. 오늘도 낮에 아침부터 청소 계속 하고 있다가 톡방 계속 올리잖아요. 네. 잠깐 이제 쉴 때 잠깐 한번 보거든요. 아. 그런 알림방 톡 네. 저기 알람 열어놓으면 일 못해요. 네. 저 아까 여기 와가지고 회사 이메일 한번 열었더니 네. 99개 메일이 와있어가지고 어우 제일 싫어. 그 일일이 부터 확인도 해야 되고 막 뭐 결제해 주세요 막 이런 메일들이 아 결제 급한 거는 이제 네. 예, 전화로 네. 올려놓고 전화하거든요. 네. 어, 그럼 뭐 그래도 오늘 쉬는 날이신데 막 쉴 때도 결제는 해야죠. 네. 쉬는 날인데도 몇 대 몇 대요? 쉬는 날 전화하면 난리 나거나. 근데 새를 좀 키워보시니까 다른 새 막 키워보고 싶고 막 그러진 않으시던가요? 근데 종을 늘리면 네. 관리가 아 매주 정리가 돼요. 아니 지금 혼자 한 마리 키우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욕심 낼 만은 하단 말이죠. 맥시멈 이제 두 마리가 있어 봤잖아요. 네. 근데 확실히 한 마리보단 두 마리가 훨씬 더 힘든 걸 경험했잖아요. 근데 보면 다 예쁘죠. 뭐 얘도 예쁘고 저 정도 예쁘고 다 예쁜데 관리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딱 보니까 다른 종을 키우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코뇨 두 마리 그냥. 그리고 이제 여기서 듣기에는 아까도 그랬지만 뭐 새 소리 괜찮네 하지만 이게 아파트라는 공간에 들어가면 달라요. 소리가 엄청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민원 없이 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단독주택 살면 모르겠지만 노망이 이제 다른 대형조를 키우고 싶은 노망이 있는데 이제 아파트는 안 되고 아니 글쎄 어떤 새 키우고 싶으신데 예전에는 뭐 자딘 얘기했어요. 자딘 그런 새들 예
자딩이 괜찮고요. 자딩 그다음에 최근에 세네갈. 해도 괜찮고요. 세네갈 최근에 봤거든요 실물을. 생각보다 크진 않더라고요. 쪼끄만하더라고. 네. 칼집 말하던데 거의.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죠. 키우고 싶지만 제가 하자 케어를 하잖아요. 어차피 회사 출구를 하니까 그럼 결국 제 몫인데 제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본인이 키우고 싶다 키우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새 한 마리도 솔직히 말하면 일이 되게 많잖아요. 신경을 계속 써줘야 되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청소 같은 경우도 저희 집에 90% 이상의 청소는 사실 리타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네. 뭐 어질에 애가 없으니까 뭐 청소할 일이 없는데 이제 걔 있으니까 계속 청소기 돌려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저희가 제가 집에 있으니까 먹이를 아침에 한번 주고 뭐 땡 이게 아니잖아요. 아침 주고 야채 주고 과일 주고 뭐 견과류도 주고 이것도 주고 신경을 자꾸 써야 되죠.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일이 사실 되게 많잖아요. 또 씻어야 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종을 뭐 그냥 보고만 있으면 다 좋죠. 이 정도를 키우고 저 정도 키우고 싶고 하는데 제가 실적으로 봤을 때 제가 딱 퇴근해서 첫 번째 하는 게 청소를 돌리는 거예요. 저희 집이 되게 깨끗한 원래 깨끗한 사람들이라 네. 무조건 청소해요 저는. 그것도 내가 하루 종일 청소 안 한 거 아니잖아. 계속 솔직히 그렇잖아요. 밖에서 해바라기씨 하나만 먹어도 밑에 어지는 이 부스러기가 되게 많잖아. 그걸 쫓아다니면 해바라기씨는 그나마 양반이야. 청소기를 하니까. 네. 과일 같은 거, 사과 같은 거 씹고 탁 털면은 바닥에 탁 붙고 그건 청소기로 안 되잖아요. 다 닦아야 되죠. 닦아야 되고 네. 이거 긁어내야 되고. 엊그제도 이제 어떤 분들 코뉴어라든지 아니면 대형 앵무들 나이가 한 뭐 3살, 4살 뭐 이런 애들을 분양 받으려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유는 뭐 다 다르지만은 새를 정말 많이 키워본 저 같은 사람도 예를 들면 누가 한 코뉴어 한 3, 4년 되는 애를 데리고 오잖아요. 걔가 그 집에서 했던 행동하고 저한테 하는 행동은 완전 바뀌어버려요. 그렇죠. 저도 버겁단 말이에요. 핸들링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 애들 데리고 어떻게 봐가면서 이제 어떻게든 할 수 있겠지만 안 되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일반 새를 안 키워본 분들이 그런 걸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고민을 한다. 분양을 받는다? 이건 진짜 생각 좀 해보셔야 돼. 뭐 양손 다 줬다 생각하고 내 손 아닙니다 생각해. 근데 그 물을 뜯기고 이걸로 안 되는 수도 있다는 거죠. 물을 뜯기가 안 오는 거지 뭐. 네.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앵무새를 분양을 받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얘기도 충분히 나누고 그렇죠. 뭐 환경이 괜찮은지 뭐 이렇게 다 확인하시고 이렇게 보내잖아요. 근데 어떤 요고생이 자기 엄마 아빠랑 같이 아빠랑 왔어요. 같이 왔어요. 아빠랑 같이 왔는데 요고생이 사랑인물을 키우고 있는데 코뉴어를 분양받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코뉴어를 물어보다가 갑자기 쏭코뉴어를 분양을 받아서 가보는 거예요. 나 옆에서 뭐 깜짝 놀랐어요. 코뉴어 물어보다가 쏭코를 데리고 왔다고요? 네. 거기에 있던 쏭코뉴어가 자기한테 잘 붙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계획에도 없던 쏭코를 분양. 야, 저게 감당이 될까 내가 속으로. 맞아. 그런데 옆에서 이제 그 저기 사장은 관심 없지. 돈이 되니까 관심 막 계속 막 부추기는 거야 여자애 그 학생을. 그래서 결국 뭐 서류 다 써주고 그냥 받아봤어. 네가 잘 키울 수 있는 점지를 그건 나는 알 바 아니야. 나는 팔면대 그냥. 아니지, 그냥 물건 팔듯이 팔면대 이런 거죠 그냥. 나 그럴 때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 나 집사람 보고 야 저거 사단 날 텐데 저거 그런. 집에 가서 소리 막 질러대면은 그렇죠. 송코의 그 큰 소리를 모르는 것 같은데. 왜냐면은 그 앵무새 카페 안에서는 걔가 소리를 지르지 않잖아. 근데 저희는 이제 저는 사장님 영상 유튜브 라이브 할 때 송코의 소리를 많이 들었잖아요. 네. 정말 크더라고요. 소리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죠. 시원한 질러대죠. 아니 그 소리만 아니면 송코가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나도 키우고 싶다니까요. 색깔도 되게 화려해요.